또 명성치가 올랐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러 가니까 되네요. 오케이. 이러면 퀘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난 내 딸 미샤라를 정직자로 키우기 위해 성 프리스트 수도원에 보낼 생각이오. 그런데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조카인 브리스크를 보냈는데 그것도 안심이 안 되는구려. 어떻소? 좀 도와주시겠소? 라고 하는데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그래. 당신들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군. 사례는 내가 6,000개를 더 드리지. 그 정도라면 저희도 좋습니다. 브리스크! 이분들이 도와주겠다는군. 딴딴딴딴딴딴딴. 내 조카 브리스크요. 이번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될 것이오. 반갑소, 브리스크라고 합니다. 미샤라, 이리 와보거라. 에헤! 미샤라, 이분들은 너를 무사히 자리건까지 데려다 주신 분들이다. 인사드려라. 오빠들 안녕. 오잉? 헤헤, 귀엽다. 윽! 거기에도 아이가 끼어있었군. 가는 동안 미샤라와 친하게 지내다오. 킥킥킥. 아,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오. 그러니는 가보겠습니다. 아빠 갈게. 그래, 잘 가거라. 건강하고.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가자. 네. 아, 꼭 쿡방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점점 이제 유튜버라든가 뭐 인터넷 사업, 어쨌든 4차 산업이 좀 그런 쪽으로, 4차 산업 시대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 뭔가 인방 등등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좀 30대 아저씨들의 게임 방송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다간 솔직히 아저씨 게임 방송은 이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면 갈수록 점점 주부님들이 이제 그런 걸 할 거란 말이죠. 예전에 블로그 같은 걸 하면서 파워블로거 하고 돈 받고, 또는 뭐 삶의 노하우, 생활 노하우 그런 거를 블로거 같은 거 하면서 적고 막 그러던 것처럼 이제 주부님들이 그런 채널 같은 거를 시작을 하면은, 지금 없어서 그렇지 딱 누군가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잘 되고 너도 나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막 김주부의 뭐 생활 지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거울에 얼룩을 지우는 방법, 뭐 어쨌든 그런 영상들을 쭉 만들어가면서 채널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줌마 아저씨들의 좀 대세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어디 보자. 그래서 뭐야, 이벤트 안 하고 왔어 미친. 아,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냥 와버렸네. 나도 모르게 그만. 아, 진짜 말 그대로 버추얼 다이빙을 하는 그런 게임? 너브 기어 같은 걸 쓰고. 자, 여기에서 이벤트를 해야죠. 날도 어두워졌으니 자고 합시다. 야, 일어나 일어나. 응, 누구야? 나야, 나 미샤라. 끙, 무슨 일이야 꼬마야? 꼬마라고? 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보고 꼬마라는 거야? 29살이다 왜 어쩔껴? 너 자꾸 거짓말할래? 이거 참, 상대를 하질 말아야지. 잠이나 자야겠다. 잠깐만, 자지 마. 잘 거야. 아, 알았어. 어른이다, 어른. 일어나. 자꾸 귀찮게 구는데 왜 그래? 실은 저 심심해서 그래. 아, 목 아파서 못하겠다. 나는 수도원에 가면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가면 내 또래 친구가 있을까? 쓸쓸한가 보군. 쓸쓸하지 않아. 그럼 뭔데? 수도원에 갈 때까지만 친구하자. 그래, 알았어. 우와, 정말이지 신난다. 일단 잠 좀 자자. 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가 솔로로 싸워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라든가 뭔가 쓸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몰아줍니다. 근데 쓸만한 아이템이 별로 없네요. 뭐 포션 한 개면 되겠지 뭐.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느낌이 안 좋아라고 하고 걱정 마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요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 이벤트가 발동되는데, 그 이벤트를 해주면은 호비트 도둑을 떨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갑니다. 이거 어째 기분이 나쁜데. 크크크.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이런 여자도 놓고 가. 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걱정 마. 죽음을 자초하는군. 좋아, 상대해주지. 이러면서 산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현재 파티의 레벨 7인 프리스카이기 때문에 지진 않는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 오빠들 안녕 못 들었다고요? 오빠들 안녕 하면 되나요? 프리스크가 그래도 레벨 빠른 있기 때문에
아, 29살이 동갑이라고? 좋을 때다. 아홉수. 아홉수여도 앞자리가 바뀐다면은 나는 굉장히 좋을 텐데. 29살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같았으면은 방송 그냥 아침 6시까지 해도 막 배 안 고프고 쌩쌩하고 막 그랬을 텐데. 요즘은 말이야, 한심한데도 배가 고파가면서 점점 힘이 빠지고 힘들고 지치고. 29살 되는 상상함. 그거 시초가 어디에요 근데? 그 뭐 방금 본인 그거 어 그런 거 그 밈이 처음 시작된 계기가 뭡니까 그거? 난 그게 궁금하네. 또 뭔가 있을 텐데. 그게 정상이라고? 예, 그죠. 나이가 드니까 정상이죠.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을 안 하고 나이가 드니까. 아, 던파 갤러리인가 루리웹이라고? 어. 그런 거예요, DC? 아. 그런데서 또 그런 말투를 쓰는 유저가 있었나 보구나. 아, 그런 글을 올리는 애가 있었구만. 오케이, 뭔지 알겠네요. 던파도 참 오래 했었는데. 어허? 저 녀석이 자꾸 피하네? 빨리 그냥 죽으시지? 죽으세요. 피하지 마세요. 오케이. 대거, 보드 스워드 이런 건 챙겨야겠다. 수트보, 리더 아머. 레벨 업. 어스톤시아 스토리는 방송하면서 한 5번가량 정도 했었어서 딱히 일정이 없네요. 휴, 겨우 이겼군. 악! 미샤라! 도비! 어딜 가시려고? 젠장 끝이 없군. 멈춰! 흐흐, 꼬마 녀석이 귀찮게 쫓아오는군. 미샤를 내놔라! 뭐라고 이걸 말하는 거냐? 아야! 뭐하는 짓이냐? 후후, 꼬마야, 이리 오너라. 이 아저씨가 갈 맛을 보여주마. 자, 이 전투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오케이, 한 방 나왔네. 크, 이럴 수가. 하하, 괜찮아? 너야말로 괜찮아? 응. 잉, 어디 갔어 이 꼬마 녀석들. 미샤라, 이쪽으로. 이렇게 숨어있고. 일단 오늘 밤은 이곳에서 보내고 내일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하자. 그래, 아 피곤해. 여기에 자리를 펴자. 아이고 힘들다, 자야지. 그래. 콜 자니? 콜 자니? 왜 그래? 잠이 안 와. 아, 역시 힘들다. 그래, 자라. 얘기해줘. 무슨 얘기? 아무 얘기나. 쩝, 그럼 만드기 시리즈 알아? 응? 만드기? 옛날에 만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대. 아하하, 되게 재밌다. 다행이군, 이제 잘게. 아직 잠이 안 와. 도비는 어디에서 왔어? 여기서 동쪽으로 한 20밤 정도 가고 남쪽으로 40밤 정도 가면 나오는 버크랜드라는 호비트들이 사는 마을에서 왔어. 호비트? 나 같은 사람? 아, 그럼 좋겠다. 거긴 가면 어른 없고 너 같은 애들만 사는 거야? 어떤 면에선. 나도 가봅시다. 네가? 나 수도원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20살이야. 그럼 아빠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때 나도 거기 데려다 줄 수 있어? 쩝,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럼 약속해줘. 약속? 손 내놔, 귀찮은데. 나 도비는 미샤라와 약속한다. 앞으로 10년 후에 수도원에 찾아와서 미샤라와 함께 버크랜드로 가서 구경시켜줄 것을 약속한다. 흠, 이제 됐지? 응, 이제 됐어. 이제 자자. 아함, 그래. 이래서 일어났고, 아함, 후, 잘도 자는군. 어, 엄마? 후, 아니구나. 어서 일어나, 일행을 찾아야 돼. 틀림없이 우리 걱정을 하고 있을 거야. 알았어. 어서 가자. 야, 도비, 무사했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되길 바랬어? 미샤라 괜찮니? 괜찮아 오빠. 도비가 나를 구해줬어. 응 그래 도비. 미샤를 지켜줘서 고맙다. 그렇게 고마울 거 없어. 어쨌든 다행이다. 이제 모두 다 무사하니 어서 이 숲을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다시 파티가 돌아왔습니다. 요런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걸 해야만 나중에 파티원을 떨굴 수 있어서 그래서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호비트가 현실에 존재한다고 치면은 되게 이상하겠다. 막 키라든가 몸체는 완전 애인데 호비트면 거의 한 10살? 그 정도 애만한 체형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머리가 희끗희끗 힌다든가 수염이 난다든가 뭐 그럼 되게 이상하겠다. 그러면은 데려다 줘야지. 이제 데려다 주기 전에 아이템 빼는 거 잊지 말아야죠. 아이템을 빼고 빼고. 아, 아니 그죠. 영화 배우 중에서도 그런 분 있잖아요. 그 엑스맨 시리즈에 맨날 나오는. 다 왔어. 쩝. 이제 이별이구나. 그래. 약속 잊지 마. 그래.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하지만 지금 너는 너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 하지만 10년 후에는 너의 길과 나의 길이 합쳐지길 바래. 도비. 그때까지 몸 조심하고 잘 있어. 아, 이건 약속한 사례금이오. 라고 돈이랑 경험치를 받았고요. 프리스클은 갑니다. 10년 후에 꼭 다시 올게. 그때까지 기다릴게. 잘 있어. 너도? 요렇게 빠이빠이 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미샤란 10살이고 호비트는 29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퀘스트를 완수했기 때문에 경험치를 또 받았고요. 레벨업을 할 녀석은 없네요. 아직까진 이거 가지고는 안되네요. 그러면은 프리스크회 했으니까 바로 이 친구를 떨궈낸 다음에 쌉둥이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순서를 어떻게 할까? 데이브랜분 마을 가려면 아스카리엘 데리고 가는 게 좋고, 아스카리엘 데리고 간다 치면은 333 오케이. 아스카리아 파티 넣기부터 합시다. 아스카리아, 아스카리아. 도비는 29살. 도비는 자유입니다. 자, 여기서 자면은 뱀 나와요. 아직 경험치가 오른 애가 없을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테스트 겸해서 한번 쳐봤습니다. 자, 오신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곡산 고전 RPG 게임 포같은 사가를 보고 계십니다. 손놀이사의 곡산 고전 RPG 게임이고요. 1997년작 게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게임이죠? 지금은 망가진 패키지 시장의 게임, 바로 그 게임. 호비트가 늙으면 드워프가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 상상도 못했는데 그거. 자, 그래서 BGM 또 안 나오는 거 보소. 어쨌든 아스카리아 파티에 넣으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포사는 저번 달 말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사 때문에 제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도망갑니다. 여긴 두 번째 대륙이기 때문에 몬스터들이 강해서 도망갑니다. 오우, 벌써 새벽 1시네. 내일도 평일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주무시러 가실 그럴 시간인데. 따란, 따라란. 이런 게임은 이 당시엔 되게 잘 만들고 재밌고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잘 만든 쭈꾸루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요런 게임 잘 못하죠. 아, 그죠. 예, 내일부터 연차 내시고 쭉 쉬시는 그런 분들 되게 많을걸요? 그리고 또 고향 내려가거나 그러는 것도 당일날 내려가려면 미치고, 그나마 내일이 기회죠. 그나마 진짜 그것도. 아, 근데 배가 왜 이렇게 오늘 빨리 고프지? 오늘 먹을 거 없는데 큰일 났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회복 좀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가 있거든요. 전투 해주고 아스카리아라고 하는 녀석을 파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든, 못 만드는 아니고 잘 만든 직구르 게임. 자, 이거 한번 보고 가야죠. 여기는 이 커플.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지만 말을 걸면은 그때서야말로 실컷 보고 나서 말걸
말까지 걸 필요 없잖아요 하면서 저렇게 쪽 합니다. 쪽. 자, 여기서 잠깐 전투 이벤트를 하고 갈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악, 살려줘요. 응, 뭐지? 이봐 이쁜이, 내가 도와준 댔잖아. 이리 와. 왜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 아스카리아 목소리 어떻게 하지? 아저씨 제발 도와. 아예 하지 말자. 제발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자꾸 날. 이봐, 아가씨가 싫다는데 왜 자꾸 추궁거려? 이 자식이, 넌 뭐야? 난 이지레인이다. 아하, 니놈 요새 한 칸 한다던 그 칼잡이로군. 얘들아 나와라. 말로 해서 안 되겠군. 아가씨 잠시 피해 있으세요. 우후, 저를 얕보지 마세요. 자, 이렇게 아스카리가 파티에 들어와서 같이 싸우게 되는데 도움은 별로 안 됩니다. 소프라노로 해달라고요? 그럼 목에 너무 무리가 가서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가 많긴 하지만 못 이길 정도는 아니라서 진득하게 잡으면 이겨요. 아스카리아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벤트상 쭉 데리고 가다가 버려지는 캐릭터인데 요번 플레이에서는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법사로 바꿔서. 자, 그래서 요 녀석부터. 못 잡았네. 일단 빨리 한 묶음 한 묶음을 잡아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모든 효과음은 키오 파이터에서 그 갖다 쓴 음성이죠. 킹오파에서 그냥 그대로 쓴 그런 기합 소리입니다. 안 박히네. 불법 도용. 네, 그게 맞습니다. SNK한테 고소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포션 하나 써야 되나? 안 쓰고 잡고 싶은데 포션 써야 될 것 같네. 안 걸리면 장땡이지. 하하하하. SNK는 이런 게임이 있는 줄도 모를 거예요 아마. 다른 유저들이 이제 신고를 하면은 알겠지. 어허, 한 마리 더 죽었네. 잘못하면은 문 등지고 포션으로 싸우게, 포션을 때우면 싸우겠네. 어이씨, 안 박혀. 혹시 모르지, 만들 때는 SNK 사장이랑 형동생 하는 사이일지도. 그럴리가. 그럴리가. 패러디와 오마주의 카피의, 오마주와 카피의 차이를 모르겠음. 그저 맞는 말이에요. 그 경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만말입니다, 만말. 아, 과자 먹고 싶다. 이럴 때를 위해서 진열대에다 과자를 한 뭉텅이 사놨어야 되는데. 자, 궁수는 반격을 못하죠. 어딨는거야 이거? 뭐야, 어딨어? 어딨니? 저기? 얘야? 뭐야? 여기 어디 있긴 있는데 안 지키네? 뭐지? 아, 여기다. 찾았다. 찾았어. 여기 있구나, 여기. 오케이. 웨폰 포션 염. 제가 또 염씨입니다. 그래서 웨폰 포션 염을 줬네요. 배틀엑스, 히어트보우, 컴퍼지트 롱보우. 레벨업.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저는 켈마이스가의 아스카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지레니라고 합니다. 여기 이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죠. 그런데 어쩌다 이런 곳에서 저를 도와줄 분을 찾는데 자꾸 저런 자들만 만나네요. 이지레니 같이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하, 뭘요? 도와주시겠죠? 이지레님 설마 모르는 척 하시지 않을 거야? 예? 여기서 도와드립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나저나 대체 무슨 일이죠? 예, 말씀드리죠. 저희 집안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이 근처에서는 그런대로 널리 알려진 집안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 밤에 늦게 들어오신 이후로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다고요? 네, 부모님이 너무 변하셨어요. 예전과는 달리 요즘인
요즘은 두 분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 너무 잘해주세요. 당신께 필요한 건 제가 아니라 의사인 것 같군요. 역시 그래, 당신만 틀릴 줄 알았는데. 좋아요, 전 다른 사람 찾아보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기서 좋은 의사 만나시길 고를 수도 있지만 퀘스트를 위해서 참습니다. 숙녀를 도와드리는 것도 기사의 도리. 잘은 모르겠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문제 해결될 때까지 작은 힘이지만 저도 동행하면서 도와드리겠어요. 왠지 불안해 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파티에 아스카리아라고 하는 캐릭터가 들어왔는데, 아스카리아 딴템 아마 못 끼게 막혀있었죠? 저 막힌 것도 뚫어야겠네. 자, 굉장히 구더기 캐릭터인데요. 못 끼네. 굉장히 구더기 캐릭터예요. 템도 못 끼지, 스탯도 구리지, 템 뭐 있는 것도 없지. 어쨌든 다 구닥다리 캐릭터거든요. 근데 저 캐릭터를 오늘은 요번 플레이는, 오늘이라기보단 요번 플레이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에디터로 마법사로 만들 겁니다. 법사로 전직을 시켜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 데이터를 잠깐만 변환해서 힐러란 직업에서 법사로 갈아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작업은 굉장히 금방이기 때문에 호다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데이터 불러와서 아스카리아의 직업 힐러에서 메이지로 변경. 그리고 마법을, 근데 문제는 어빌리티 창에다가 줘야 되는 게, 아니구나. 배우면 되겠구나. 오케이. 변경했고, 변경. 그 다음에 저장. 자, 됐습니다. 바로 바꿨어요. 이제 로드. 자, 보면은 아스카리아의 직업이 메이지로 바뀌어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업 때문에 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힐을 가진 마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법사기 때문에 마법을 줘야겠죠. 그래서 마법을 사서 등록을 하러 잠깐만 마법사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 게임에 몇 안 되는 약간 미녀 캐릭터 그런 느낌인데, 생긴 거는 괜찮은데, 근데 너무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마법을 살 수 있는데요, 마법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임 아머 그리고 라이트닝 에로, 이것만 배우면은 밥값을 해요. 스피드 홀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잠깐 나갈 건데, 저 녀석이 파티에 들어오려면은 잠깐 나갔다가 메인 퀘스트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다른 캐릭터를 써야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한 번 구해주고 쌉둥이 얻고 나이트를 빨리 버린 다음에 얘 빠지고, 얘 빠지면 두 명이야. 그러면 큐를 바로 넣고, 아니야, 두 명 아니고 쌉둥이가 있구나. 얘랑 쌉둥이랑, 와 이거 복잡하네요. 자, 어쨌든 이 퀘스트 마무리 지으러 가야겠죠. 여자 엘프 파메가 제일 이쁜데, 파메는 구림. 네, 맞아요. 그 캐릭터는 이뻐요. 근데 이뻐서 용서가 됩니다. 붕대를 요구 안 한다고? 아, 힐러라 힐하니까 힐하는데 붕대를 막 소모하고 그러면은 어쩌냐 그런 말이었구나. 난 또 그 엘프 파이터 메이지가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붕대를 우리가 갖다줘야 된다 그런 말인 줄 알았네. 그럼 이제 안 갖다주면 게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자, 어쨌든 이 아스카리아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스카리아를 데리고 자리건드 마을의 파이한테 데리고 와야 합니다. 파이. 땅땅땅땅. 방어력 떡칠해서 전열법사로 쓸 수도 있는디. 맞아요. 예, 파메 나쁘지 않아요. 스탯만 초기에 잘 뽑는다면은 바로 그런 쪽을 생각하는 재능.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 아가씨, 당신 머리 위에 엄청난 우환이 떠있군요. 그걸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리죠. 사정을 얘기해보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어느 날 나갔다가 돌아오신 이후로 갑자기 변했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절대로 저희 부모님이 아니다. 혼자선 그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분들과 해결 방법 찾아서 여행 중이다. 절 도와줄 수 있겠나요?
어쩌면 저우누스의 소행일지도. 저우누스요? 저 지금 뭐라 확신할 수가 없군요.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빙이 되어서 그 사람의 정기를 빼앗는 몬스터입니다. 끝장인 지가로움도 마찬가지고요. 그 괴물의 정체를 밝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진실의 수정입니다. 수정 원석이 좀 남아있어요. 데이브랜분 마을의 유리세공사에게 갖고 와서 공 모양을 다듬어 달라고 말하면은 된다 라고 해요. 어서 갑시다. 가요. 갑시다. 저우누스는 누가 모티브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 게임 회사가 원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회사라서 과연 어떨지. 딸기파이인가 사과파이인가요? 저는 현재 딸기파이가 먹고 싶으니까 딸기파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4 예, 파이. 그 파이일 수도 있고 빅파이일 수도 있고 초코파이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퀘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 패스맨 다 만나고 와라 라고 하는 퀘스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줍니다. 패스맨은 히든 장소에 있는 보물상자에 있었던 곳, 그곳에 한 마리씩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만나줍니다. 아주머니 비키시고요. 자파이는 뭐예요? 자파이? 자파? 자파이? 딴딴 따란 따란 딴딴. 자, 아무튼 여기서 공 모양을 다듬으러 가는 중입니다. 파이. 아, 배고프다. 이럴 때, 방송하다 배고플 때를 위해서 항상 매일매일 빵이 내 방에 리젠 됐으면 좋겠어. 위험한 파이는 당연히 안 나오는군요. 예, 지금 시국이 이 시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어를 좀 꺼려 하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생각하시는 오파이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석을 공모양으로 다듬고 싶습니다. 공모양이라 500골드만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5분 있다 다시 오세요 라고 하는데,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보시면은 플레이 타임이 1시간 41분인데 1시간 46분까지 여기 오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헤리게라 숲에 갑니다.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긴 있는데, 제가 막 타이머 어택으로 뭐 3시간 뭐 그렇게 해서 한 적도 있었고, 가능은 한데 여유롭게 하면은 한 이틀 걸려요. 한 4시간씩 2번? 베일다인 숲 위험! 이 숲에 들어와서 살아나온 자는 없음! 절대로 들어가지 말 것! 라고 하면 들어와야죠. 아니, 왜 이렇게 안 들어가죠? 자, 우선은 여기서 템을 얻으러 왔기 때문에 템부터 회수합니다. 아, 사이타마가 입고 다니는 옷에 적힌 게 오파이였다고요? 그랬어? 그래요? 변태였어요? 아, 직접 말씀해줬다고요? 이 시국에는 위험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 위에 바로 이 장소에서 비밀길이 있는데요. 8번 패스맨이 있고요. 이 상자에는 진사우라비 소울이라고 하는 되게 귀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근데 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왔다갔다 할 때마다 맵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이 맵을 나가는 방법은 바로 왜 안 나와? 여기 기준으로 25바퀴 도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냥 막 정처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인카운터가 걸려가지고 이 몹에서, 아니 이 숲에서 나오는 몹들이 굉장히 강력한 몹들이 많기 때문에 기력이 소진돼서 죽는다거나 포션이 다 떨어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나가는 방법은 여기를 25바퀴를 돌고 발걸음수를 채워가지고 벨다인이 나오는, 등장하는 맵을 띄울 것, 그게 제일 쉽습니다. 이래야 인카운터도 없고. 자, 어쨌든 25바퀴를 돌면 됩니다. 그래서 돌면서 뭐 잡담이나 하다가 그러다 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들 고향 내려가실라나? 다들 이제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려가실 것 같은데, 가정이 없고 따로 저처럼 혼자 살고 막 그러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쉬시겠죠? 물론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고. 이제 곧 추석인데, 이게 또 파티도 사실 추석 기념으로 농부인 쌉둥이를 쓰기 위한 그런 파티이기 때문에, 어쨌든 곧 추석인데 다들 어찌 보내실라나? 나는 추석 때 좀 쉬면서 못 봤던 영화 막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제가 할아버지 묘 갔다 서울에서 쭉 지낸다. 서울에서 잘했다. 추석 연휴에 일한다. 그냥 쉽니다. 예, 그죠? 쉬시는 분들 많죠? 자, 다 돌았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벨다임이 부를 거예요. 어, 불렀네요. 그렇다는 건 25바퀴를 돌았다는 거고, 너 누구냐? 이 숲을 너희들로 인해서 더럽힐 수 없어. 기회를 주겠어. 어서 이곳을 떠나. 벨다임? 어서.